네, 하나님 앞에 임직 예배 다 같이 이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중앙총회 서울중부노회 주간 목사 임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깨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사 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의 교도, 우리 성시의 교도, 우리 교도문 76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저는 또 우리로 제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다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 세계중앙총회를 또 서부시사 지금까지 오게 하신 가운데에 귀한 조행보 강도사님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임직을 맡은 자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코자 예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모든 일 가운데에 사무엘상 제10장의 말씀과 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한 것처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목사 임직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참으로 영혼 구원에 있어 보람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결단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소서. 또 우리 세계 열방교회를 통해서 귀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일에 바빠지고 결단력 있는 신앙 고백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명을 몰라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정에 또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일꾼 세우는 일에 모든 심령들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총회장님 권세랑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오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기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신 모든 분들이 위해 형통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주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봉독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경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열방교회 우리 부모 우리 이파일 목사 우리 성경봉도 깨울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열방교회 우리 이재용 전도사님 우리 색소폰 연주로 우리 특송 우리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또 세계 열방교회 우리 김한식 집사님이 또 드럼으로 함께 또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많이 방황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권설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에 요긴받는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권이 굉장히 강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오신 우리 목사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부 우리 임직 우리 강도사님에게 오늘 이제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지금까지 훈련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이제 종으로 인정을 하셔서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지금 목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인정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인정을 해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교를 시키면 주님이 이쁘다 할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들기가 들어야 되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지금 임직받는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로 이제 지내가면 목사가 되어서 정말 귀중하고 또 이 목사는요 천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게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참으로 그 연단을 같이 받으면서 목사가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하나 덜컥 나오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일해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법을 이끌고 가는 자만이 아버지가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해. 진짜 많아. 진짜 일꾼이 너무나도 적어. 지금 일꾼이 없어. 어디에 가야서 해야 될 일꾼이 너무나도 지금 적어가지고 해가를 맬 때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자가 이제 앞으로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도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도 신학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 안순 받아서 또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노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수 많잖아요. 우리 노회도 한 50명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거기에 되지만 거기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보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을 바짝 뜨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끊어안고 내 모든 걸 안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만 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 나의 자신과 나의 자존심과 이 모든 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 명단에 걸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여기 앉은 모두 여러분들이 복받을 준비를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분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날짜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한 바를 하나님은 다 열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했고 내가 왜 하는 환경이 어려웠고 내가 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 그릇을 싹 비워놓고 주님이 내게 부어줄 준비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줄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이 야 행복자다 아멘. 축복자다 야 내가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아멘. 느끼고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요 참 목사가 잘 됐다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 앞에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공시켜 놨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하 이제 이곳에 서서도 소리를 지르고 교회의 교인들을 다스리고 또 외부에 나가 집회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체력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는 세상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응? 할 수 없는 거지만 주님께서 축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식당에가 설거지를 했냐?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기를 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줬어 안 채워줬어? 3년이라는 세월을 병원에 로다지 가서 6개월, 7개월간 누워있었는데 집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팔아먹고도 남죠. 근데 주님은 다 채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오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다 주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지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주는 복은 정말로 가랑잎 앞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돈도 참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벌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비웠더니 주님이 오늘날의 나를 축복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찍었고 내가 자녀로 찍었고 자녀로 임침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다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임직받는 우리 강도사님이 정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잘 새기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했잖아요. 내가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생긴다든가 자존심이 강하다든가 고집을 내세운다든가 이거는 주님은 용납을 안 해요. 제가요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성질도 지랄망탱이요. 응, 진짜 지랄망탱이요. 아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나를 보고 범띠가시네라고 그랬어. 응. 아무도 너를 갈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꺾으니까 꺾더라고. 응. 그게 지금은 무조건 잘못해도 잘못해. 잘해도 잘못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고기 숙이니까 그냥 좋더라고. 내가 그럴 여자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주님 앞에 복 받으려니까 할 수 없더라. 복 받으려니까 버려야 되겠더라고. 아니 나 주님 앞에 복 받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복 받고 봐야지. 아 예수 믿었으면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멋진 자가 한번 돼봐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멘. 아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소천에서 아 그래 내가 어디까지 주님 앞에 왔나 안 왔나 이러면 안 되잖아. 확실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고 우리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길 통로를 이끌어줄 우리 지금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것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를 간다고요? 성도의 십자가를 목사가 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자 가정의 자녀도 내 양이요 남편도 내 양이요 전부 다 내 양이요. 그렇게 지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돼.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네 갈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아 우리 강도사님만 주님이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우리 강도사님만 지금 오늘 목사 안수 받는다고 주님이 내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지. 아멘. 다 주님이 아멘. 내 길을 인도해 줘야 되지. 아멘. 강도사님 혼자만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다 받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받아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아멘. 아멘. 정말 예수를 내가 멋지게 믿었어. 아멘.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뭐 많은 이렇게 귀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뭐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전했지만은 우리 강도사님은 오늘 설교의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과 저는 이 말씀에 항상 죄스럽고 항상 내가 이 말씀대로 못 가는 것을 저는 항상 굽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항상 굽히고 항상 저는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저 지둥뿌리가 무너져야 내가 놔두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저 지둥뿌리가 부러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남자고 여자고 나를 못 건드려. 건드렸다면 지둥뿌리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꺾어 놓으니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에 꼽혀가지고 오늘날에 참으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해꾸지를 해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주셨고 채찍도 맞았고 가시멸류관도 쓰셨고 그 옆구리에 창도 박혔는데 내가 이걸 참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참으면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나누어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옷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달리며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옆에서 참으로 보필하는 하나님이여 자녀들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남편도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보필해서 하나님 복을 똑같이 받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같은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희준 목사님께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복음을 심고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 열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과 만남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 만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조행복 강도사님, 사랑하시는 사부님과 자녀들, 또 권력 친척들 그 가정에 형통함도 주옵소서. 주의 일할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종의 노예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위에도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